거의 대부분 리서처에서 이제 개발자로 오신 분들은 다 MLOps 쪽을 많이 하시고, 그쪽 도메인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GPU 서버들 관리하고, 인프라까지 할 때도 있고, 주로 MLOps라고 하면은 이제 GPU 서버들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인프라에 가까운 옵스 쪽으로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백엔드 쪽 서버 개발에 좀 많이 치우치신 분들은 MLOps 파이프라인이나 시스템 개발을 주로 해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 또 서빙 쪽 인프라랑 서버 개발 이것도 하는데, 이제 MLOps는 보통은 서빙 이전까지의 이제 AI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빙은 실제로 서비스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중요성이 커가지고 MLOps 파이프라인에서 별개로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조직에서. 그래서 이쪽은 팀이 따로 있거나 조직이 따로 있어가지고 서빙만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MLOps 쪽에 좀 관심이 떨어지고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AI 쪽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경험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다들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요즘은 서비스 개발을 한다고 하면 다 레그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레그나 뭐 LLM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유저한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레그 쪽을 살짝 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LOps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GPU 서버나 인프라 클러스터 관리 이런 부분이 어떤 것들을 좀더 하냐 하는지 보면은, 보통 서버 한 개에 GPU 8개가 달려 있는데, 대략 요즘은 GPU가 잘 없어서 못 사는데 뭐 A100이나 H100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H100은 사실 훨씬 비싼데 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으로 치면은 한 대에 1억에서 2억 정도 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작은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뭐 작은 회사에 AI 쪽 모델링 하는 사람이 3명인 회사하고, 그 회사에 서버가 4대가 있고 각각의 서버에 GPU가 8개가 뭐 대략 이런 사이즈로 있는 곳들이 많아요.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뭔가 자동화를 해도 되지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한 사람이 각각의 서버에 들어가서 그 엔비디아 드라이버랑 쿠다 같은 거를 다 일일이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서 자기 뭐 다른 백엔드나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좀큰 회사에서는 논문이나 모델 학습하는 사람만 200명이 있고, GPU 서버는 500대가 있고, 여기에 GPU가 8개씩 다 달려 있어요. 그럼 이때에는 작은 회사에서 없었던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서버가 1500대다 보니까 어떤 서버가 비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3명이면은 그냥 뭐 서로 얘기해가지고 뭐 어떤 서버 비어있네, 뭐 이걸 쓰고 있네 하면서 소통이 되는데, 200명 단위고 1500대 서버에서는 어떤 서버들이 놀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서버에 막 GPU가 8개인데 5개만 쓰고 있고 3개는 잘안 쓰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봐야 되고, 왜냐면 효율적으로 잘못 쓰고 있으면은 GPU 서버가 한 개에 1억인데
이거 그냥 전기세만 내고 돈 날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회사들에서는 이런 장비들의 수명이 3년, 이에요. 3년 쓰고 팔거나 버리거나 하는데, 뭐 GPU 서버 1억짜리를 샀는데, 3년밖에 못 쓰는데, 막 놀고 있으면 이제 돈이 사실 엄청 낭비되는 거라서, 이걸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도 엄청 많은 리소스를 들여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1500대 단위가 되면은 일일이 엔비디아 드라이버랑 쿠다를 설치를 하지 못해요. 이게 뭐 사실 4대여도 되게 귀찮은 일이고, 한 8대만 돼도 이거 업데이트하고 쿠다 중간에 바꾸고 이런 거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서버에 이제 OS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OS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각각의 서버에 리눅스 패키지가 어떤 거는 버전 1인데 다른 거는 2이다. 그러면은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러 같은 라이브러리 쓰다가 에러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OS 관리도 다 MLOps 조직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MLOps 파이프라인이랑 시스템 개발 쪽에서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없애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리서치 쪽은 특히 주피터 노트북이 되게 편하고 이걸로 많이 뭐 개발을 하는데 이걸 이제 뭔가 파이프라인이랑 자동화를 하려면은 다 파이썬 스크립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그런 파이프라인이랑 자동화가 회사마다 정의가 엄청 달라요. 여기 구글에만 쳐도 약간 다 크게 보면 비슷한데 세부적으로는 다 다르고 회사들마다 이 MLOps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의 수준도 엄청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된 것들을 파이썬 스크립트로 다 바꿔서 그거를 뭐 자동으로 돌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빙 인프라랑 서버 개발은 이제 AI 엔지니어랑 완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한 사람이랑 협업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그 GPU나 서비스 스펙에 맞는 모델 개발해야 되고, 또그 모델을 가장 값싸게 돌릴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하는 이제 AI 엔지니어의 작업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처리 후처리는 AI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같이 코드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서빙 시스템은 이게 CPU가 아니고 GPU를 쓰는데 이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툭 하면은 막 그 GPU 메모리 터지고 이런 일이 많아서 되게 안정적으로 그 서빙 시스템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 이쪽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많이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협업이 많은 전후 처리 모델 서빙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이제 그 딥러닝 모델 서빙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모델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을 GPU를 쓰는 모델이 받을 수 있게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전처리를 거치고 모델에 들어가서 GPU가 한번 돌고 그 나온 거를 다시 후처리해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미지 쪽이라고 치면은 그 모델 쪽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의 그래프로 되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쿠다를 쓰는 쿠다랑 연동되어 있는 코드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전후에 간단한 이미지 처리나 회사들마다 있는 비즈니스 로직은 쿠다로 구현이
안 되거든요. 구현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거를 쿠다로 해서 여기다 힘을 쏟지는 않기 때문에 CPU로 돌게 되는데, 이세 가지가 다 비슷한 성능을 내야지, 그 하나의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 거라서. 만약에 이거 중간에 하나만 갑자기 뻗어버리면은 이 서비스 자체가 그냥 다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다 모듈을 나눠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인퍼런스 그래프라는 것도 있는데, 많은 모델들이 딱 하나로 모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가 다른 여러 개의 모델을 앙상블 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AB 테스트를 하면서 트래픽이 50%는 여기 보내고 나머지는 다른 데 보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뭐 남자면은 A 모델, 여자면은 B 모델, 이런 식으로 시스템 내부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그 모델 서빙이 돌아가요.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GPU가 많이 까다로운 게,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뽑아 먹어야지 돈을 조금 쓰고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거라서, 이 GPU-OM을 피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서빙 기법들을 많이 개발을 해요. 여기도 보면은 이 테슬라 K80 GPU 하나에 GPU 모델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는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죠. 조금만 올라가면은 OM이 뜨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